안녕하세요, 마랑입니다. 제 패션 철학을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 번째 룩북을 준비했습니다. 저는 용인에 살고 있어요. 용인 근처엔 에브랜드가 있죠. 저는 사파리를 갈 때마다 팔이 젖을까봐 양말을 신고 통풍이 잘 되게 샌들을 신어요. 하의는 호랑이, 상의를 호랑이를 입어요.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하거든요. 널 너무 사랑했던 타이거, 널 너무 기다렸던 라이거. 이제 마음이 설레는 봄이 왔어요. 저는 수원에 새로 생긴 스타필드로 자주 데이트를 가요. 저는 제 여자친구 인스타를 위해 사진을 찍어줘요. 여자친구 사진 잘 나오기 위해서 핸드폰을 아래에서 위로 찍는 게 포인트예요. 그리고 솔직히 저는 몸보다는 패션이 더 건강에 좋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상품 미즈노예요. 캥거루 가죽을 쓰고 있어서 내 발에 착착 달라붙어요. 두 번째는 편안한 웨이든 반바지와 조기 축구의 상징 빨간 조끼를 입고 나가요. 아,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에 조 규성님에 따라 헤어밴드를 착용했어요. 승급전처럼 중요한 게임이 있을 때는 편안한 샌들, 그리고 편안한 추리닝,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이커스 그렇지! 예스! 불금에는 꼭 하체를 하고 밖으로 나가요. 주로 장소는 홍대? 오늘처럼 하체하는 날에는 하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. 죽는 느낌으로 하체 운동을 하면 저처럼 펌핑이 돼서 옷이 안 맞죠. 혈액순환이 잘 되는 하체는 통풍이 잘 되는 샌들과 하의 실종, 그리고 내 상의는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잠바와 모자를 입어요. 아추! 홍대를 가면 다 제 하체를 보고 만지고 싶어해요. Sorry, I'm not gay.